私の元へ戻ってくる気はないか。今さら。もう貴様は消えてる。まだ終わらんよ。コロニーレーザーはどうなんだ。出力 55% で。粛清される運命なのだ、わかるか。그걸 이제 결정 기회 절대 모른다 너.
앞에 있죠. 이 대포는 대기 속거나 잠깐만 날이 속거나 이거 대기 속거나 날이 속거나 이 대포는 아 둘 다 상관없겠네. 오노지오 타다노 모빌리티의 시점에 오모나 그리 스츠데 この事業と対等に戦えると思っ敵損ない、内損ないも参考にし一旦、おじ、おじ、もろげた貴様あ、ギナソくるち、くるち、オッケーギ、ヤン、え、え、え、ニミンデうんくんか이게그쪽분이이게욕이돼버리는 이게남발이되면서어뭐처럼그런뜻이에요니놈이지그렇지니놈같이인데점잖게욕을해야지어너분같은놈들때문에 너같은분들때문에 너님들때문이야 되지않는이런뜻이에요잘못된어어그다음은무슨말인지모르겠어요슈크세는숙청인데얘들은숙청으로쓴다숙청이란말은알지되는어이거는숙청되거나뭐예요아글자가뭐대기속거나ニュータイプのなりそこないわ。ニュータイプに。それなり、それなりの実力は持っているようだな。じゃあ、なんだ。お前のステージは終わったのだよ。シャ。所詮お前は戦争の道具として利用されているだけだ。腕はまだそう丸出しで戦う。残念だ。厄介だな。疑わないというのか。あまり私を甘く見ないことだその意志に腕がついてきてないな少年なんだてらもないおでありながら入ったなプレッシャーただ手玉へ、はい、その腕は勝つじゃあならば私を楽しませてくれ。よし、敵そこないなち。그러니까뉴뉴타이프그러니까덜돼먹은잘못된어뉴타입은숙청된운명이다어그렇게여기서알수있는거는형태상명사구가되지어뉴타입은날이속거나전체가명사구였어아까는어때한도로키리속거내르속고냈대뭐속고냈다뭐속고냈대심하고는전체동사구란말이에요요거는명사구를형성하고있어요그렇게정리하면되겠다어려운부분은우리는이제형용사명사뭐뉴타입이게뒤에갔을텐데뭐키리속고내려도그렇지만뉴타입은날이속고나이래가지고뒤에서수식을한다는건아니야뉴타입인데뉴타입의뭐아류어뭐찐따뭐이렇게어명사를뒤에붙여가지고한개꿀을이루고있다우리는이거밖에이렇게밖에안돼잘못된뉴타입잘못된어떤명사이렇게밖에안된다그래서한국어랑형태가상당히좀다른
그런 책이다. 자, 그렇게 정리하고 속고내로 하고 속고난이 정리되겠니? 이게 좀 자주 나오는 표현 아니야? 일상어론 일상어라고 하긴 좀 무리가 있어. 어, 아마 일하다가 한 번도 못 들었네. 그냥 뭐 그러니까 다소 문어에 가까운 표현이야. 그냥 뭐 뭐냐 핸들을 잘못 꺾었다 뭐 뭐 뭐 그냥 뭐 운전을 잘못했다 뭐 이렇게 나가지 이제 어 뭐 운땡 운땡가 어 운땡가 뭐 와르갔다 뭐 라든가 어 운땐 운땐 시대로 도춘이 미스 시대 미스테이크 미스 시대 뭐 이렇게 어, 뭐 실수해서 시쿠지 때 지코 고시 짰다 이런 식으로 어, 더 훨씬 간단한 구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먼저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 이같이 복합 동사나 다소 문어적인 표현은 후순위로 어, 그냥 밀어두고 당장은 연습을 안 해도 되는 표현. 뭐 나오면은 뭐 알아들으면 좋지. 나오면 알아들으면 좋은데 아마 잘 나오진 않을 거야. 그리고 뭐 아까 존재 같은 경우도 잘못된 마치가 때르 뭐 난이 난 이렇게 그냥 표현해 버리지. 어, 요거는 그거보다 고급진 표현이지. 뭐 마치가 때르 뭐 히토 와루 히토 마치가 때르 뉴타입 어 마치가 때르 잘못된 정리를 하도록 하자. 자, 그다음 쪽 말고 다른 거 질문 없니? 아까 그 과정법. 응, 과정법 어떤 거? 어떤? 그... 아, 뭐 문장을 보면 좋은데 표현을 일단은 생각하는 표현들 한번 보도록 할게. 나 같은 경우에는 희망이 많아. 무슨 얘기 나면 대기를 봐. 엄마 하고 난 뭐 일본에 있기다이 도쿄에 가있다이 호프죠 호프. 가정은 가정인데 우리로 하면 해석하면은 그냥 다 면이야 그냥. 근데 이 사람들은 쓰임새를 조금 의미에 따라서 약간 구분한 경향이 있어. 그렇다고 둘이 명확한 차이가 있는 건 아니야. 소리가 듣기 따라 스기노 시아는 유쇼스루 그게 된다면 다음 시합에서 우승할 수 있다. 저가 일반적인 가정. 그렇지. 그래서 어, 이건 희망이 없나요? 그렇게 물으면 또 없진 않아. 그런데 상당히 일반적인 경우에 많이 쓰이고 따라 같은 경우. 좀 더 일반적인. 어. 바이는 노조미가 돼 있어. 노조미. 노 희망 희망 노조 노조무 희망하다 망 희망할 때 망이야 망만 쓰고 얘들은 이렇게 그 망자를 집어넣고 고유어를 써버리지 가지고 그런 뉘앙스의 차이는 있는데 역시 이것도 제대로 익히는 길은 거기 나와 있는 문장 전체를 익히는 게 좋지 요거를 쪼개 가지고 공부하는 건 뭐 실이 없어. 그리고 이제 때로는 바꿨으면 어색한 경우도 있을 거야. 어, 그냥 어지간한 경우에는 바꿨어도 뭐 그냥 무방하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